안녕하세요.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괄사로 우리의 건강과 미용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두 가지 이 괄사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자, 괄사가 뭐냐면요, 괄은 그 긁을 괄이에요. 그리고 사는 괴질사. 그래서 몸에 있는 그 병증을 긁어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 괄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내는데요.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통증이 있는 부위, 그리고 경락이 막힌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. 긁어서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그 수기 치료법입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, 우리 피부를 긁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하고,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막히면 통증입니다.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작용이에요. 그래서 마사지나 뭐 부항 아시죠? 그런 치료법과 좀 비슷합니다. 마사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네. 그리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, 폐와 피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. 근데 이 괄사를 해주면 그 우리 몸에서 제일 첫 번째 방어 전선이 피부예요. 피부를 자극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피부랑 관련된 폐도 자, 이렇게 강화시켜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.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? 그 감기 기운이 좀 왔을 때, 그 때를 밀어주면 약간 그 다음날 그 감기 기운이 없어져요. 그래서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 마사지, 경락 마사지 너무 좋아요. 그 경락을 따라서 마사지 해주고, 뭉친 거 풀어주고, 이게 너무 좋은데, 전신 마사지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괄사로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게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. 길쭉하죠? 길쭉하고 여기 온통 폈어요. 그래서 이 괄사기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얼굴 쪽을 좀 해주고요. 또 이렇게 납작하고 예, 좀 네모 반듯하게 생긴 거는 전신, 뭐 등이나 넓은 쪽 있죠? 뭐 등, 어깨, 목 이렇게 그런 부위를 이걸로 해주는데요. 이 괄사기는 옥으로 만들어졌어요. 옥으로 그리고 얼굴 쪽 이렇게 괄사해주는 이 괄사기는 그 물속 뿔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서로 재료가 좀 틀려요. 그래서 그 재료는 또 다양합니다. 어떤 거는 이렇게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거는 성악이라고 해서 코뿔소 그 뿔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, 어떤 거는 또 원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는데, 파워스톤 전시하고 있잖아요. 그와 같은 그런 파워스톤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괄사도 있어서 그 자신에게 맞는 그런 스톤을 갖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아주 괄사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. 그래서 우선 그 옥과 물소는 그 약재입니다. 하지만 요즘 예전에만 음식이 없었어요. 약재가 아주 귀했고. 그래서 예전에만 이렇게 옥가루나 아니면은 물속 뿔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약재로 이렇게 섭취를 했지만, 현재는 강물 그리고 동물성 약재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아주 참 좋은 약들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또 이게 재질을 좀 이렇게 한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옥은요, 동의보감에서 딱 보면 그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다. 그리고 독이 없다. 그리고 열을 내려주고요. 가슴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숨이 가쁜 거를 그러니까 치유합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또, 이 물속불은요, 수우각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수우각은요,
또 양류를 그러니까 약성을 분류할 때요. 청열 해독약이에요. 그래서 열을 꺼주고요. 그리고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예. 이렇게 좀그 약재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우선 그 미용, 얼굴을 어떻게 갈사로 이렇게 관리해주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.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,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데,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아침에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면 그 밤새도록 우리 몸이요. 우리 그동안 하루 동안 피로했던 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쁜 독소들이 다 나가요. 자, 땀구멍을 통해서도 나가고, 또 가래로 나가고,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가래침을 뱉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동안 이렇게 나쁜 것들이 이렇게 가래침으로 밀어냅니다, 몸 자체가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좀 샤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땀구멍을 통해서도 다 배출이 되거든요. 근데 그 얼굴을 씻기 전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름기가 있습니다. 나쁜 게 나와요. 근데 그때 이 기름기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갈사기를 통해서 얼굴을 이렇게 좀 긁어주시는 거좀 좋아요. 몸에 좀 좋고, 주름도 없어지고, 붓기도 빠지고, 얼굴 혈색도 아주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요. 이 여기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과 이마 부분 이쪽 이렇게 발제라고 합니다. 이렇게 그 경계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귀까지 내려옵니다. 귀까지요. 앞을 볼게요.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와요. 저는 좀 사살하고 있는데요. 조금 한 번씩만 하니까 조금 강도를 주셔도 돼요. 그리고 눈썹 쪽을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. 예. 그리고 눈을 통해서 또 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. 또 이렇게 내려오고요. 자, 이렇게 귀로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. 코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요. 그리고 여기 인중이라고 있어요. 코와 입술 사이 이쪽 내려갈 때도 이렇게 귀 쪽으로 올려주듯이. 그리고 입꼬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올려주신다고 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승장혈인데요. 입술 아래 턱과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귀까지 올라가고 또 차례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으로요. 턱 있죠? 턱선을 이렇게 해서 쭉 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나서 또 반쪽, 얼굴 반쪽도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차례로 내려옵니다. 차례로 내려와서요. 또 눈썹 이렇게 가고, 얼굴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귀 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. 코에서 이렇게 가고, 또 여기 인중에서 귀로 가고, 입에서 이렇게 가고, 자,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. 그리고 턱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, 또 여기서 턱 이렇게 올려주고, 귀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근데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어요, 얼굴은.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셔도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두피 마사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, 여기 정중앙선으로 이렇게 나눠서, 그래서 이렇게 우선 오른쪽부터 이렇게 머리끝까지 빗질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빗질을 해주시고요. 이렇게 돌아가면서, 자, 귀 옆에, 이렇게. 머리가 깁니다, 제가. 이렇게 귀 쪽을 이렇게, 귀 주변까지,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빗질.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 되세요.
그냥 한 번씩 이렇게 쑥쑥 빗질한다고 생각하고 귀 옆에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 그 두피랑 얼굴, 자, 마사지가 아침에 금방 끝났습니다. 자, 쉽죠? 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신체를, 신체 가열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